워스크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드디어 랩비아 시즌2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랩비아 시즌2의 오디션, 캐스팅 오디션 비디오들을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래퍼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네임드 래퍼들이 거의 뭐 총출동하는 것 같던데 아마 이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많은 이슈와 더 많은 화제와 더 많은 조회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의 쇼미더머니 캐스팅 오디션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국 같은 경우는 넓은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수많은 래퍼들이 서서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제 랩을 뱉어서 이제 합격을 하면은 목걸이를 쥐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랩비엣2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클럽에서 하는 것 같네요. 저는 이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힙합의 분위기를 잘 낼 수가 있잖아. 지금 랩비엣2의 오디션에 출연한 래퍼들의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를 좀 해보려고 해요.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데 이미 뭐 제가 본 영상만 해도 뭐 블락가, 피제이포, 타미테오, 오비토, 씨체인스, 러베, 마이앤고 뭐 등등 너무 많은데 좀 제가 인상 깊었던 퍼포먼스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인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조회수도 굉장히 높고 화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블락가라는 래퍼인데 저는 이분을 알게 된 게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었지만 사이퍼트코아? 예, 그 비디오를 통해서 알게 된 래퍼였죠.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베트남 언더그라운드 힙합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력이 있는 래퍼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제가 가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랩비엣 캐스팅 오디션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분위기를 알아볼 겸 한번 비디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명의 참가자에 대해서 한번 퍼포먼스를 볼게요. 먼저 블락가부터 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t 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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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g. Oh, wow, 완전 잘하는데? 이분은 오디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자신의 콘서트? 오. 여러분, 이래서 경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환호하는 거 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이분은 패스예요. 당연히 패스지. DMX가 트랩하는 느낌이야. 래핑이 그만큼 공격적이야. 오. 잘한다. 내가 봤을 때 이분은 합격이에요. 이거 합격 아니라고 하면은 이상이 있는 거야. 굉장히 잘해요. 이미 딱 아웃핏도 딱 퍼포먼스를 위해서 갖추고 입고 온 것도 있는데 무대 장악력이 장난이 아니네. 카리스마가 와,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그냥 뭐 원래 늘 하던 것처럼 그냥 숨 쉬는 것처럼 퍼포먼스 하는 거잖아요. 끝났지 뭐. 이번에는
PJ4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올린 적이 있죠. 예, 샤라웃도 해줘서 되게 감사한 래퍼예요. PJ4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넷맨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는데 영상 후반에 보면 넷맨 이야기 보이더라고요. 응원하러 이렇게 온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PJ4 이 래퍼도 저는 경력이 있는 래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퍼포먼스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래퍼들이 많이 출전하네. 신인 래퍼들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아요. 베테랑들이 이렇게 많이 출연하는데. 잘한다. 그냥 뭐 플로우만 들어도 이미 되게 좋아. 일단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랩비의 2는 아마 베테랑 대 신예 래퍼들의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한국에서도 쇼미더머니를 통해서도 그런 양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테랑 래퍼와 그리고 신예 래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경쟁을 하는 구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테랑 래퍼들은 어떤 심리였었는지를 한번 추측을 해보면 음악적인 정체성을 느끼고 뭔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자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자 쇼미더머니에 출연을 한 것이고 신인 래퍼들은 이 쇼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알리고 자신의 어떤 음악적인 기반을 다지려고 물론 경제적인 것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충돌을 하면서 아마 베테랑 래퍼의 어떤 커리어 그리고 퍼포먼스 할 때 연륜 같은 게 또 중요시 되는 순간이 있고 신인 래퍼들의 신선함과 패기가 중요시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마 프로듀서들은 택하겠죠. 쇼미더머니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게 시즌9까지 방송을 지켜본 한국 힙합 리스너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전년도보다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돼. 이거 본방송이 언제예요? 작년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나? 거의 여름쯤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킹 오브 랩도 시작이 되는 건가? 어찌됐든 굉장히 기대를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면은 제가 다른 참가자들의 퍼포먼스 리액션 비디오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